황상화 선수 그리고 경기 광주중학교 3학년의 김현석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먼저 한상화 선수입니다. 청사파 영신중학교 3학년이고요. 176cm, 70kg입니다. 잡채기를 주특기 하는 선수죠. 네. 그리고 지난해는 2위와 3위에 입상한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드디어 지난해 열심히 연습한 결과 지난해는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 당당 금년에 결승까지 진출한 한상화 선수입니다. 자, 이번 선수는 홍사파 경기 광주중학교 3학년의 김현석 선수입니다. 167cm, 67kg입니다. 아무래도 치기를 주특기라고 아직까지 중학교 와서는 입상 성적이 없는데 드디어 이제 결승까지 진출했죠. 네. 그러니까 입학 이후에 중학교 입학 이후에 첫 결승 진출이고요. 김현석 선수, 이 홍사파의 김현석 선수는 조금 설레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정말 많은 훈련을 했다는 것이 왼쪽에 보면은 왼쪽 무릎에 지금 근육에 아마 좀 많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예. 지금 테이핑한 모습도 어깨 보고 쪽, 예. 왼쪽 어깨 쪽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 시점이 사실 오른쪽 어깨가 저렇게 만약 큰 부상이 있다면은 우리는 오른쪽 어깨를 맞대고 상대방의 움직임도 파악하고 감각적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네. 좀 할 힘이 되겠습니다만 뭐 왼쪽 어깨는 훈련 중에 타박상이나 뭐 부상을 입었다면은 뭐 실험하는 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판. 자, 뭐 두 선수는 모두 손기술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넘어가나요. 자, 버텨냈습니다. 야, 버텨냈어요. 자, 다시 앞무릎 치기, 앞무릎. 자, 앞무릎 치기. 첫 번째 판은 한상화 선수가 가져갑니다. 정말 야. 모래판 5cm에서 중심이 살아나더니 바로 대갚여서 앞무릎으로 대갚아서 먼저 첫째 판을 가져가는 한상화 선수입니다. 그 나왔던 이상은 모래판의 예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자 여기에서 그러나 삽바가 없었다면은 중심이 벌써 무너졌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 삽바 생명줄을 끝까지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중심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다시 중심을 잡고 난 다음에는 대받아서 대치기로 그것도 다시 앞무릎으로 네. 갚아서 첫째 판을 가져가는 한상화 선수였습니다. 한상화 선수가 이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삽바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한상화 선수가 다리 삽바를 놓쳤다면은 네. 절대 이러한 기술을 시도할 수가 없죠. 네. 자, 한상화 선수가 첫 번째 판을 가져갔습니다. 손기술을 활용한 기술이었는데 본인은 잡채기가 주특기입니다만 자, 손기술을 활용해서 첫 번째 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뭐 잡채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앞무릎 기술, 뒷무릎 기술 모두 이런 것을 다 능하기 때문에 네. 앞무릎 치기라 뒷무릎 해서 상대 중심을 못 내리게 된다면 이제 단계 붙여서 중심을 내 것으로 만 다음에 잡채기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뭐 물론 상대 김현석 선수도 앞무릎 치기를 잘하기 때문에 언제나 뒷무릎 잡채기를 다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네. 자 이제 두 번째 판. 정사빠의 한상화, 홍사빠의 김현석 선수입니다. 앞무릎치기! 앞무릎치기! 성공! 자, 한상화 선수가 좀 가볍게 제압을 했네요. 자, 이것은 중심 무너뜨리는 데는 가장 재치있고 편하고 빠른 기술이 앞무릎치기입니다. 예. 정말 정강석과 번개 같은 그런 기술로 상대 중심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인데 자, 한상화 선수 예. 드디어 금메달을 이제 목에 건 주인공이 되었네요. 그동안 지난해 좀 2위와 3위만 했었는데 한상화 선수가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고요. 김현석 선수는 이제 첫 결승 진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경험이 부족했던 부분이 느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김현석 선수도 다음